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 제가 요즘에는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원래는 게임 방송을 정말 메인으로 하던 유튜버 겸 스트리머였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게임 프레임이나 이런 방송의 원활함을 위해서 2컴 세팅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 세팅 그대로 계속 2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두 대를 사용을 하면은 불편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게 키보드, 마우스를 두 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말 그대로 두 대니까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드웨어로 파는 거는 KVM 스위치라든지 뭐 등등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터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키보드 마우스를 하나로 사용하는 제품이 있을 거고 아예 물리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자체를 무선으로 블루투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 두 대 연결을 시켜서 전환을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두 대를 네트워크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 키보드 마우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를 제외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아예 두 개의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두 개 컴퓨터를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물리적으로 두 대를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키보드 로지텍의 G913 텐키리스 이걸 이용해서 하나는 RF 하나는 블루투스 해가지고 키보드를 컴퓨터 두 대 연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사용을 하고 있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무선 마우스를 해가지고 총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방법도 단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두 대를 연동하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소프트웨어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추천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으로 시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무료 프로그램으로 인풋 디렉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게러지 마우스 without borders 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인풋 디렉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 프로그램을 왜 제가 사용하지 않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너지 같은 경우는 단점이 유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료로 구매해서 이미 사용을 했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베이직 모델이 $29 프로 모델이 $39인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신다면은 베이직만 구매하셔도 충분하고 뭐 시너지 1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1 구매하시면 뭐 2 지금 3도 뭐 베타 나와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맥이라든지 뭐 리눅스 등등 여러 가지 OS를 다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간편하게라고 말해야 되나? 뭐 간편하게 연결을 할 수 있다인데 이거는 버전 1 말고 2 이후에 나온 버전들은 좀 더 간편하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언어적 부담이 덜하다? 애초에 뭐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도 아니긴 하지만 좀 더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OS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 두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OS 여러 개 사용하는 장점은 의미가 없고요. 단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걸리는데 처음 컴퓨터 두 대를 연결을 할 때 연결 자체가 잘 안 붙어요. 분명히 제대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방송 세팅해주러 갈 때 시너지로 세팅을 해준 경우도 있었는데 얘가 세팅을 아무리 제대로 잡아도 잘 안 들러붙어가지고 정말 좀 세팅하는데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게 연결을 오랫동안 하면은 메인 컴퓨터에서 서브 컴퓨터로 이렇게 넘어가서 마우스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마우스 커서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뚝뚝뚝뚝뚝뚝뚝 막 끊기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 정도 이상 컴퓨터를 계속 둘 다 켜놓고 작업을 했을 때 진짜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물론 재부팅을 하면 해결되긴 하지만 애초에 재부팅 할 필요도 없이 안정적이었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인데도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거슬려서 쓰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게러지 마우스 위더 볼더스 이 프로그램은 장점 무료라서 언제든지 받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환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단점 파일 복사가 됩니다. 메인 컴퓨터에서 컨트롤 C를 해서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서브 컴퓨터에서 그냥 컨트롤 V를 하면 복붙이 돼요. 근데 복붙을 했을 때 바탕화면에 복사를 했던 그 파일이 저장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게러지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 폴더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가지고 그냥 복붙했을 때 자동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바탕화면에 생겨 있어가지고 정말 할 때마다 좀 거슬렸어요. 이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폴더 위치를 바꾸는 옵션이 없고
봤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거슬렸었고, 클립보드,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 말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컨트롤 C를 복사를 했다. 그러면 복부 C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복사를 막 한 몇 번을 눌러야 겨우 이제 그게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좀 소소한 단점일 수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게임 컴퓨터에서 송출컴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잠궈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컴이랑 송출컴이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컴에서 이제 진짜 게임을 하면서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할 때 송출컴으로 당연히 마우스 커서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특히 FPS 게임 같은 걸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잠그는 기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잠그는 기능 말고도 예를 들어 잠궈놓고 단축키 한번 누르면 아예 송출컴, 게임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축키를 쓸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단축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컨트롤 알트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조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버튼 하나에만 할당을 해둔다든지 컨트롤 알트나 쉬프트 이런 거 안 넣는 다른 조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그냥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키 조합으로만 해야 돼서 굉장히 귀찮았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2018년 1월 이후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안 해줍니다. 물론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는데 아까 말했던 그 단점들을 후에 뭐 유저들 피드백을 받아서 패치를 해줬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패치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앞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단점으로 넣긴 했어요. 여튼 그게 불편해서 이 프로그램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디렉터,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앞에 두 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용한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사용을 안 했던 거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어요. 디자인도 좀 별로고 그랬어가지고 안 썼었는데 최근에 패치들이 되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괜찮아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 장점 말했죠, 금방? 최근에 패치가 됐다고요? 여기 보시면 인풋 디렉터 2.0이 2020년 8월 22일 날 패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 버전이 20년 10월 2일.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패치를 해줬습니다. 그 밑에도 패치를 꽤 여러 번을 했었죠. 근데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다. 무료 프로그램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자주 패치를 해줘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단점이 있습니다. 언어가 한국어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왜 최 그렇게 뭐 설정을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어려운 영어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우스 위드아웃 볼더스에서 단점을 지적했던 클립보드 공유 복붙하는 거는 굉장히 잘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보통 한 두 번 정도면 그냥 웬만하면 다 잘 되고요. 옵션들 설정하는 거, 단축키 같은 경우도 싱글 단축키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마우스 커서 가두기 같은 경우는 포즈 여기 있죠? 여기 맨 끝에 우리 항상 안 쓰는 키 중에 하나죠. 포즈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포즈는 일반적으로 쓸 일 없는 키라서 여기다가 제가 할당을 내놨습니다. 마우스 안 넘어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키, 화면 넘어가는 키 같은 경우도 컨트롤 알트 E에다가 제가 할당을 해놔가지고 마우스 잠궈놓은 상태로 마우스 커서를 넘겨가지고 뭔가 작업할 일이 있으면 퍼즈 누르고 컴퓨터 게임 하다가 컨트롤 알트 E 눌러가지고 마우스 커서 넘겨서 다른 거 하고 여기서 컨트롤 알트 E 눌러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하는 게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정도가 좀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크게 해소가 된다는 거.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단점이 있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파일 공유 기능. 아까 전에 마우스 위드아웃 볼더에서 사용이 됐던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윈도우 공유로 컴퓨터 두 개가 연동이 돼 있어야 일부 그 공유돼 있는 폴더에서만 가능했었나?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애초에 그 컴퓨터 두 개를 집에 있는 서버에다가 둘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그런 폴더들도 원드라이브로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딱히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빨리 올려야 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건 저한테 큰 단점으로 뭐 다가오진 않았고 이건 있어요. 일부 그 창 모드로 돼 있는 창 같은 경우가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엑셀이었나? 걔가 이제 끌면 엄청 막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게 인풋 디렉터만 그랬던 게 아니고 마우스 위드아웃 볼더도 그랬었나? 시너디가 그랬었나? 다른 애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큰 단점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키면은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문제 있었던 거는 로스트아크.
근데 제가 이제 국내 온라인 게임 말고 다른 이제 스팀 게임들 위주로 하니까 그 스팀 게임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로스트아크는 그 방화벽에 걸렸었나? 그래가지고 치트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안 켜져요. 게임이 안 켜집니다. 인풋 디렉터리를 켜놓으면. 만일에 국내 방화벽 프로그램에서 그걸 인식을 했다면은 국내 온라인 게임들 다른 것들 넥슨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게임들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건 이제 국내 온라인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확인 안 해봤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 제가 확인한 건 로스트아크만 안 됐었어요.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정도 장단점 설명을 드렸는데 인풋 디렉터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컴퓨터 양쪽에 설치를 하고 여기 클라이언트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호스트 이름 처음 설치를 하시고 여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들어와서 애드를 하시고 클라이언트를 호스트 네임 적고 추가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크게 설정할 건 없었는데 여기 이제 원하는 거 이게 화면 잠금하는 거 키 설정을 해두고 나머지 뭐 설정들 제 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설정 좀 바꿨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거 누르신 다음에 맨 밑에 요거가 이제 연결해 놓은 두 개 컴퓨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우스 커서가 그 키인데 요걸 단축키를 원하는 길로 바꾸시면 됩니다.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하는 걸로 다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맨 밑에 걸로 설정을 해둔 거고 매크로도 안 쓰고요. 시큐리티도 딱히 설정 안 했었고 글로벌 여기서 꺼야 되는 거 커서 water ripple effect 이거 키면은 그 무슨 ripple effect 같은 것 쯤에서 렉 오지게 걸려요. 이 마우스 커서 지금 보이죠? 넘어오면은 이 effect 걸리면서 마우스 커서가 엄청 막 뚝뚝 끊기거든요. 무조건 끄시는 게 낫고 나머지도 여기 있는 그대로 뭐 설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설정이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상태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 몇 개를 잘못을 하면은 전체 화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마우스 커서가 넘어가면은 이 얘가 최소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정을 잘못해두면 위치가 이렇게 탁 바뀌면서 그래서 제 설정 몇 개 는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설정한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컴, 원 키보드, 원 마우스를 이용하는 세팅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좀 더 나은 세팅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KVM 스위치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제품 중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들의 단점을 모두 다 해소하면서 굉장히 쩌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써보고 나서 또 후기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도 발전을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